안녕하세요. 한석 대표 강성국입니다. 저희가 오늘 여기 화성에 왔어요. 화성. 왜 왔냐? 제가 카메라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시계차잖아요. 기한 차를 보러 왔습니다. 2020년 8월 광림 594 차량을 지금 보러 왔고요. 이 거래처 사장님 저랑 2020년도에 거래를 하셨어요. 근데 지금 보다시피 물량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3.5톤에서 너무 작다. 그래서 이걸 팔고, 5톤으로 구매를 할 의향이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중고 견적을 지금 받아보려고 저한테 전화를 드려서 왔습니다. 지금 보시면, 광림. 594 장비고요. 지금 지금 보면은 차가, 지금 2년 정도 됐어요. 8월이니까. 1년하고 한 6개월 정도 됐는데, 지금 먼지 때문에 차가 좀 더러워 보이는데, 세차하면은 깔끔한 컨디션이 그대로 살아날 것 같고요. 지금 타이어 상태나 이런 거 다 좋고요. 발판. 시계차 올라갈 때 이 발판도 따로 서스로 해서 녹았나는 부분을 했네요. 가져가면 저희가 이제, 크레인 같은 경우, 집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오일 세는 거 하긴 하고, 이상이 없으면 저희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AS가 거기 남아있을 거예요. 바닥도, 보다시피, 저희가 녹 안 하는 아연 철판으로 다 깔아놨고요. 지금 손님께서 지금 다른 일 때문에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. 일단 그 시간, 남는 시간에 지금 잠깐 영상을 찍는 거고요. 혹시나 이 차 제가 매입을 거의 할 거라고 봅니다. 그런다면은 전에 또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큰 이상이 없으면 바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은 한 쪽으로 부담을 잡고 일단은 영상을 남기는 거고요. 이 차 필요하시면 이제 한솔도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차는 신조로 뽑았고요. 2020년 8월 달에 뽑았습니다. 그래서 9월 달에 특장 올렸고요. 그다음에 키로수는 4만 정도 탔습니다. 예, 지금 보다시피 좀 차는 조금 더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세차하나 클리닝해서 세차 컨디션처럼 다시 이제 수정할 거고요. 다시 차가 매입하고 사무실 들어온 다음에 제가 영상을 따로 또 남기겠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